안녕하십니까. 저는 DGB 대구은행 1인 지점장 김대수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책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중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는 총 15권인데 그중 두 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할애됐습니다. 그만큼 로마 역사를 아울러 카이사르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개인의 고유한 이름입니다만 영어로는 시저, 러시아어로 차르, 독일어로 카이저라고 해서 2000여 년 동안 서양에서는 황제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카이사르는 생전에 황제가 되지 못했는데도 뒷날 황제의 명칭으로 그 이름이 사용된 것은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사르 이전 1년은 10달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1년을 12달로 정하는 율리우스 달력을 만든 후에야 1년은 12달이 되었습니다. 7월 줄라이는 그의 이름을 차용한 달이기도 합니다. 신문을 최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같은 현대적인 법도 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가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갈리아 전기를 직접 집필한 작가였고 장군이었으며 정치가였고 전략가였습니다. 포용력도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권을 잡으면 반대파들을 거의 죽이는 분위기였는데 로마의 안정을 위해 대부분 용서해 주었어 결국 반대파였던 원로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리아를 정복한 후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마지막 죽을 때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세계를 창조적으로 파괴했고 동시에 시대가 원했던 세계를 만들어낸 역사의 영웅이자 지도자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과 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서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 로마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